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부터 네 가지의 이모티콘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처음에는 여기요 하고 저요 하면서 부르는 낸도예요. 이번에 낸도는 책상 위에 손을 짚고 있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꼬리까지 그려주고요. 손과 꼬리를 흔들고 있는 동작 그림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테이블 라인을 지워줄게요. 표정을 그려주겠습니다. 눈과 코를 그리고요. 오늘도 활짝 웃고 있어요. 컬러링을 해주겠습니다. 가끔 낸도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낸도가 가끔 저를 냥 하고 부르는데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낸도의 마음을 좀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이렇게 눈까지 반짝거리면서 저요 저요 하는 낸도를 그렸고요. 이번엔 새침한 표정의 낸도를 그릴 거예요. 뭔가 이번엔 사람처럼 손을 이렇게 턱에 괴고 있는 모습을 그릴 거고요. 등 라인을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그려줄게요. 눈은 일자로 한쪽만 동그라미, 코랑 활짝 웃고 있는 입을 그려줍니다. 컬러링을 해줄게요. 이번에 낸도는 좀 새침하면서도 뭔가 자신만만한 것 같죠? 내가 좀 귀엽긴 하지 하는 그런 표정의 낸도예요.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고요. 이번에는 슬퍼하는 낸도예요. 반원과 직선으로 앞으로 내리고 있는 귀를 그려주시고요. 타원으로 앞발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큰 동그라미로 웅크리고 있는 모습과 긴 타원으로 꼬리를 그려주시고 뒤에 부분을 지워줍니다. 앞발이 너무 큰 것 같으니 좀 작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작은 원으로 다시 바꿔주고요. 코랑 슬퍼하고 있는 처진 눈을 그려주세요. 다음엔 베이스 라인을 그려주고 시작해야 되겠어요. 계속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손 연결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라인을 다시 그려주고요. 랜도가 아까는 되게 자신만만하게 나 귀엽지 않아? 했는데 누군가가 아니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엄청 슬퍼하고 섭섭해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고요. 이모티콘은 좀 더 감정을 강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물이 고여있는 모습까지 그려줍니다. 코까지 빨개져서 울고 있는 낸도예요. 이렇게 울고 있는 낸도가 완성되었고요. 이번에는 신나서 발라당 누워있는 낸도입니다. 얼굴을 세로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위에 쪽이 둥글게 피자 모양처럼 손을 그려주고요. 긴 타원과 원으로 등 모양을 완성시켜주고요. 뒷발도 마저 완성해줍니다. 나머지 라인도 연결해주세요. 활짝 웃고 있는 낸도를 그릴 거예요. 코랑 활짝 웃고 있는 3자 입도 그려줍니다. 낸도한테 아까 너 안 귀여워 했던 게 사실은 장난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낸도가 엄청 신나서 다시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이모티콘만 만들면 심심할 것 같아서 스토리를 한번 연결시켜봤어요. 좀 어색하더라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이렇게 입의 색깔까지 컬러링을 넣어주면 오늘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